머리에서 가슴까지님, 세일 서식이죠. 숫자를 날짜로 인식된 기본 세팅 설명해 주는데 한두 개는 그렇게 고치겠는데 제가 여러 개를 붙여놓고 있을 때 수동으로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날짜로 치는 숫자를 한 번에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기억하기로는 2022-08-01 이렇게 눌렀어요. 숫자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날짜가 뭐 8일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셀스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셀스식 컨트롤하고 숫자 1키를 눌러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전체를 선택한 상태입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란에 04개 그다음에 대시 02개 대시 또 02개 이렇게 하면 모든 값들이 날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숫자입니다. 합계를 하면 합계가 됩니다. 이 날짜로 합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또 질문 들어오셨네요.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에서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고 새로운 엑셀 동화문서에서 붙이는 게 있을 때 색 채우기 색이 달라진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색 채우기로 복사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예, 이 이유는 엑셀 사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이 2019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상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버전 예를 들어서 뭐 2017 뭐 2010 이렇게 보시면 요거 다릅니다. 색깔이. 그런 경우에 버전이 다른 파일에서 작성된 색상을 붙여넣기 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19죠. 2010이나 그런데 요런 색상 없어요. 잠깐만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다르죠. 그죠? 색깔이 다릅니다. 결국 똑같은 버전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